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 좀 밤늦게 제가 영상 작업을 시작을 해봤고요. 예, 아마 새벽에 올라갈 거예요. 워낙 주간 운세 때문에 이렇게 계획 많이 짜신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그냥 한 주 건너뛰고 다른 걸 올려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는 영원한 갑이자 또 영원한 고객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힘을 내봅니다. 일단은 좀 많이 기뻤고요. 주간 운세 어렵다고 못 알아보겠다라는 분들 의견도 꾸준히 들어오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호응이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갑목부 시작해볼게요. 갑목은요. 이번 주간에도 임수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통이 예상이 돼요. 지금 성장통을 강하게 겪고 계실 텐데 그만큼의 시행착오가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행착오를 인해서 혼자서의 고독, 이 고독한 시간을 견뎌내셔야 돼요. 자, 28일 월요일, 을요일 보겠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계획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가 얻게 됩니다. 계획과 아이디어를 사람들로부터 내가 얻어내는 날이고요. 굉장히 좋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날짜 29일 병술일 화요일은요.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고 술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평상시보다 느긋해지고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유리한 기회를 얻게 되시는 이날 역시 또 긍정적인 아주 좋은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달아서 그냥 일진을 살펴봤는데 제가 전체 달력으로 해석한 길, 흉 날짜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일에는 이제 수요일 정일이 들어와 있죠. 상관이 천간에 들어와 있고 장생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갑목일간 분들에게 걸맞는 새로운 일을 맡게 될 수 있어요. 12월 1일 목요일 무잘두부 들어가겠습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평소에 안 하시던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엉뚱한 선택, 엉뚱한 행동, 엉뚱한 행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유혹이나 일탈을 포함한 것들입니다. 12월 2일 금요일은 기축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같이 되죠. 생각만 금요일에 앞설 수가 있어요. 다소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아한다고 짝사랑 고백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조직에서 내부 고발을 만약에 금요일에 용기 내서 했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에게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12월 3일 토요일 경인일입니다. 변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갑목이 도입니다. 작은 손해가 생기지만 더 큰 기회가 생기는 날입니다. 이날도 긍정효과가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2월 4일 일요일은 신묘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대왕지 환경에 갑목이 도입니다. 내 발언에 힘이 생기고 말이 이제 힘이 실리죠. 그리고 내 의견에 동조해주는 팬이 생깁니다. 이렇게 동조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임수에게 이번 주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네, 고독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든 날이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혼자서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렵다, 기대기가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돋보이게 되는 장점은 있어요. 자, 그러면 티가 많이 나는, 나쁘게 말하면 티가 많이 나는 거고 좋게 말하면 돋보이게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 날짜 월요일, 을요일 같은 경우에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을목이 도입니다. 친한 사람과 이별할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 화요일은 29일 병술일인데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서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회사에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회사에 크게 지각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교통수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건이 터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주어진 일만 또 지연지체가 되는 흐름이 화요일입니다. 11월 말인 말 수요일 정해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본인의 자산, 본인의 의식주가 크게 불안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후임이 실수를 하게 되어서 내가 자주 지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후임의 실수입니다. 이제 목요일 12월 1일 무자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서 인내심을, 참을성을 크게 시험당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12월 2일 금요일은 기축일이고요.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서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본인의 실수를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이게 더 돋보이게 되니까 내 실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실수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12월 3일 토요일은 경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아주 강한 뒷배를 얻게 돼요. 이 말은 뜻은 내가 강한 힘을 가진 쪽으로 소속을 변경하게 됩니다. 기존에 이 소속을 유지를 하고 있다면 결코 바뀔 수 없는 소속이라고 한다면 나의 정치적인 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강한 힘을 얻게 된다. 강한 배경 세력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4일 일요일은 신묘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관계를 이날 회복을 하게 됩니다. 사이가 틀어졌던 분들은 화해를 하시게 될 거고요. 사과를 받게 된다거나 오해가 풀리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할 순서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병화가 계속 이어서 임수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주간의 큰 이슈라면은 큰 목표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일에 뛰어들게 된다거나 새로운 환경에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번 주간의 형태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첫 번째 월요일, 을요일 같은 경우 11월 28일에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의 병화가 놓이기 때문에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흐름이 보입니다. 문서운이 특히 약해요. 그래서 계약이나 사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29일 화요일 병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 자체가 지연되고 지체되는 좀 답답한 흐름이 화요일에 예상이 되고요. 수요일, 이제 11월 말일 정해일 같은 경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여서 새로운 인맥이 생깁니다. 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또 가볍게 대화를 주고받았던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명함을 주고받게 되는 새로운 인연으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12월 1일 목요일 무자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사업이나 일의 계획에서 말 그대로 희망이 보이는 날이고요. 개인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쁜 소식도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2일 기축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잘해보려고 이것저것 시도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부족하고 또 전체적으로 소심해지면서 겁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내가 소심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요일은 경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자주 들어오고 멀리 이동해야 되는 장거리의 상황이, 장거리 이동이 이날 토요일에 아마도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일요일 12월 4일은 신묘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여서 계획에 없었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키를 잃어버린다거나 또는 무언가를 분실을 하게 돼서 다시 그것을 고가의 돈을 들여서 사야 하는, 채워야 하는 일의 형태로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핸드폰을 분실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렸는데 고스란히 그것을 이동을 하시다가 두고 내리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가벼운 흐름을 살펴봤고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은 이번 주간의 임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우선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고요. 내가 원래 해야 되는 목표라든가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를 잠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황할 수 있는 주간이 짧아져야 되는데 운대로만 가시게 된다면 지난주부터 약 2주 동안 힘든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서 좀 더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허둥지둥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첫 번째 날짜 월요일은 을요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새로운 분야와 목표를 발견하시게 되는 흐름입니다. 아, 나는 이걸 해야지, 이게 천직이야 라고 생각을 바꾸시게 되는 상황도 월요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병술일입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술토란 환경지 특성상, 이 환경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배려와 도움과 친절을 받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11월 말일 수요일은 정해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도와주게 되는 일진입니다. 이제 12월 1일 무자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해왔던 일이 불안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회사에 어떤 소문이 돌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이 분야의 컨텐츠나 또는 고객층의 어떤 흐름의 변화가 보여서 12월 1일에 다소 많은 불안이 본인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2일 금요일은 기축일이에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축돌한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고요. 그래서 집중이 금요일에는 잘 안 되고 말 그대로 일의 흐름도 지연되고 지체되는 상황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이 타인의 일로 인한 방해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월 3일 토요일은 경인일이에요. 아, 참, 금요일에 방해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정화일관 분들께서 어떤 사업이나 가게를 하고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관공서의 어떤 행사 때문에 내가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수도 공사라든가 전기 공사, 우리 가게가 아니라 옆 빌딩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 공사를 하게 됐는데 이쪽 가게에서도 손님 반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해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 12월 3일 토요일은 경인일인데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건강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동시에 금전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금이 월초인데 많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예상보다 빨리 소진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산은 똑같은데 말 그대로 현금만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움직여야 하는 현금요. 이제 12월 4일 일요일 신묘일은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드시는 음식 때문에 이날 잠깐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걸 드셨다거나 아니면 드시는 음식의 어떤 그 유통기한 때문에 문제가 다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나만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같이 음식을 드셨는데 알탕을 드셨는데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아니면 계속 이제 막 좀 안 좋은 어떤 장 트러블이 생겨서 일요일에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수기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호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간은 이번 주간에 임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요. 새로운 직책을 부여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 자체를 시작을 하시게 되는 흐름이 크게 보입니다. 첫 번째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을요일이기 때문에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잘못 판단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주 나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날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이 상당히 많아지는 흐름이 보이고요. 두 번째 날 화요일은 병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을 결국 하지 못해서 갈등하시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일 자체가 지연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11월 말일 수요일 정해일도 보겠습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기존에 하시던 일 자체를 보류를 하시고 다른 일을 결국 해야만 하는 흐름입니다. 12월 1일 목요일 무자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친 간섭을 많이 받게 되는 날입니다. 12월 2일 금요일 기축일도 보겠습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숙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 아주 고마운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12월 3일 토요일 경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탈출구가 비로소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쉬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던 취직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가운 소식으로 들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2월 4일 일요일은 신묘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기 때문에 본인의 일이 아닌 전혀 엉뚱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토일간 분들은 이번 주간에 임수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번거로워질 수가 있어요. 한번 하면 완성된 일이 여러 번 내 손을 타야 되는 여러 번 번거로워질 수가 있는 흐름이 이번 주간에 예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여러 상황들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월요일에는 을요일이 들어왔습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시거나 또 사업을 하시고 계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굉장히 기분 좋은 일들이 고객 수가 우선 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늘어나는 성장이 여러 가지 기회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은 어떠냐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역시 좋은 일이 있어요. 내가 좀 더 돋보이는 일이 생긴다거나 칭찬을 듣게 된다거나 또 인사상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월요일에 예비가 되어 있고요. 29일 화요일 병술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이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나를 위한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나를 위한 투자니까 뭐 책을 산다거나 아니면 학원을 등록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가 있고요.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기토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는 어떤 선물을 해준다거나 뭐 책 선물도 혹은 문화상품권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나를 위해서 하루가 이 우주가 움직여주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 말일 수요일 정해일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기토가 됩니다. 기다려왔던 어떤 대답을 듣지 못해서 다소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듣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전주에 어떤 물건을 배송받기로 했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생겼다거나 교환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건에 대한 부분이 다시 또 어떤 하자가 또 생겨서 결국에는 취소 안보를 받게 되신다거나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1대1 개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 불성실한 태도 이런 것들과 또 상대방의 말이 자꾸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망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12월 1일 목요일, 자 또 이제 시작이죠. 무자일이 들어왔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함께 동거동락해왔던 동업자나 동료와 헤어질 수 있어요. 이별론.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인연의 흐름이 크게 바뀌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 12월 2일은 기축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에서 입고가 됩니다.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같이 있는 이 주변 동료들 간에 협력이 잘 되지 않아서 애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소통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협력이 잘 되지 않는 날이다. 12월 3일 토요일 주말은 경인일이 들어왔습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아이디어가 고갈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아요. 사실 쉬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요일 12월 4일 신묘일은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의 기토가 놓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고독하고 외로운 인복이 그리운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간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경금일간은 임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주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 주간으로 보여지고 그 속에서 오래되었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수순이 보입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은 을요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평상시보다 의견이나 주장을 강하게 표현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신감이 상당히 넘치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의사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또 확실한 감이 마른 날입니다. 두 번째 날짜 29일 병술일은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과거의 잘못을 거울을 삼아서 노련하게 일을 성공시키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 다음 11월 말일 정해일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관공서를 이날 방문하시게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초대에 내가 응해서 어딘가로 이제 방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12월 1일 목요일 무자일은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약속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어이없는 이유로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2일 금요일은 기축일인데요.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축돌한 환경지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통신장애라던가 아니면 전산장애 같은 것들이 이날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로 인한 지연지체 사고가 이어집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토요일 12월 3일 경인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대청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지인과 관계를 끊게 되는 흐름도 토요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4일 일요일은 신묘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요청을 받게 되거나 제안을 받게 될 수 있는데 본인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나 청탁 같은 것들이 상당히 기쁘게 와닿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신금일간은 임수라는 에너지에게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주간이 됩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은 을요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어서 아주 활발해지는 날인데요. 해보지 않았던 일에 새롭게 도전을 하시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화요일 29일은 병술일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과 화요일은 유일하게 의견 다툼 또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날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11월 말일 수요일은 정해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여서 애써서 다수에게는 거짓 보고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거짓된 태도를 내가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12월 1일 목요일은 무자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윗사람들에게는 왜곡된 다소 뒤틀린 정보를 내가 전달을 하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목요일은 우선 새로운 목표를 내가 세우게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겁니다. 12월 2일 금요일 기축일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인수인계를 금요일에 받게 되거나 또는 새로운 교육 과정을 내가 듣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제 주말 12월 3일 토요일은 경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일을 내가 대신해주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2월 4일 신묘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이동을 뜻하기도 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된다거나 이제 특징이 내가 개척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던져진다는 의미가 큽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임수일간은 이번 주간에 임수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평이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예측을 해봤을 때 결과치는 굉장히 좋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11월 28일 월요일은 을요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처지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숨겨야 하는 일진입니다.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선의의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지금 나는 괜찮아요 라고 안심시켜주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요일 병술일 같은 경우에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고요.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조심성이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물건을 화요일에 분실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제 11월 말일 수요일 정해일은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활약이 상당히 내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많이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12월 1일 목요일 무자일은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날 바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임수일간 본인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모두가 편안해지고 나의 희생으로 행복해지는 날입니다. 다수가 나로 인한 행복해지는 날입니다. 그 다음 12월 2일 금요일은 기축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축토란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든든한 사람에게 내가 의지하게 되는 날이 되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주말로 넘어가서 12월 3일 토요일은 경인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기부활동이라든가 봉사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서류를 내가 마주할 수 있고요. 아니면 평상시에 본인에게 주어졌던 결정권이 이날 하루가 가치가 떨어져서 결정권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넘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권을 뺏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 토요일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4일 일요일은 신묘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약속이 깨지거나 아니면 주문 취소 또는 환불, 자영업자에게는 좀 힘이 빠질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이 배달 취소로 이어진다거나 주문 취소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일요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개수일간 분들은요, 이번 주간에 임수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대인관계 때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강한 주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1월 28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현재 일과 환경이 힘들고 평소보다 많이 버겁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날이고요. 화요일 29일은 병술일이기 때문에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라고 하는 이 환경지를 조성을 하게 될 거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적재적소의 도움이나 아주 필요한 조언을 얻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1월 말일 수요일 정해일 같은 경우는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생각한 것들을 크게 용기를 내서 밀어붙이게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결실을 이루게 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이제 12월 1일 목요일 무자일을 보자면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또 회복을 크게 하시게 될 확률이 크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신뢰를 크게 얻게 되는 아주 좋은 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금요일 12월 2일 기축일 같은 경우는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여서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때문에 바로 이날이 주변의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적당한 무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와서 12월 3일 경인일은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여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날이에요. 다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속, 내게 불리한 약속 또는 내게 불리한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요망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4일 일요일 신묘일은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무시하고 자꾸 일을 버리게 되는 새롭게 자꾸 뭔가 버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도시락 하나만 싸면 되는데 이것저것 손이 막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정리가 하나도 안 되면서 뭔가 자꾸 버리게 되는 상황이 일요일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또 살펴봤고요. 10가지 천간 순서대로 급하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밤늦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새벽에 올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상담 신청은 반드시 하단 링크 꼭 읽어보신 다음에 메시지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스케줄 맞춰서 반드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